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AI 반도체 전쟁. 참 재미나는 주제네요. 이 여러분들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천 대 수만 대의 AI 슈퍼컴을 사용해야 되고 이제 그 슈퍼컴을 여러분들 만드는 회사 가운데 GPU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런 GPU란 것이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뭐 또 게임 이런 데 사용한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보다도 병렬 연산 같은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나니까 그게 대규모의 병렬 연산을 요구하는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모델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박을 친 거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가 뭐 한 뭐 5배 6배 정도 뛰어버린 거죠. 근데 원래 GPU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게임용이나 그래픽용으로 이름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LLM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용으로 개발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LLM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여러분들 소위 인공지능 모델 같은 부분에 특화된 그런 종류의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오늘 우연하게 만났거든요. 그런 반도체가 LPU네요. LPU. 그런데 그 LPU에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LPU가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연하게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는데 하이퍼 엑셀이라는 기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세운 그런 벤처 회사인데 하이퍼 엑셀. 이제 이 하이퍼 엑셀이 지난해에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연산 능력, 추리 능력이 뛰어난 그런 AI 슈퍼컴을 이미 만들었네요. 그 슈퍼컴 이름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그 오리온의 GPU 대신에 LPU란 AI에 특화된 반도체가 여러분들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메타가 여러분들 최신 버전으로 내놓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3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라마3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구동을 해본 모양입니다. 구동을 해봤는데 메타가 직접 여러분 서비스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속도가 30에서 35% 50% 정도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GPU에 비해서 본인들이 상품으로 내놓는 LPU가 대규모 언어 모델은 훨씬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인 그런 AI 반도체라는 부분을 입증한 그런 기사가 아주 우연히 떴네요. 메타의 생성형 AI 라마3를 하이퍼 엑셀이 개발한 AI 서버로 구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하이퍼 엑셀이 여러분들 생산한 AI 여러분들 슈퍼컴 안에는 삼성전자의 HBM3E 대규모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여러분들 자기들이 만든 LPU라는 그런 핵심적인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CPU도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겠죠. 그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생성형 AI 답변 속도가 메타의 서비스 대비 30에서 50% 이상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제 이게 여러분들 히트를 치게 되면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GPU 대신에 LPU를 빅테크들이 많이 구매할 수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김주영 하이프 엑셀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면서 직접 하시는 모양입니다. 오리온, 예, 본인들이 만든 LPU가 탑재된 AI 슈퍼컴인 오리온 LPU 칩이 거대 언어 모델 LLM 추론 환경에 특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추론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기술적으로 뭐 깊게는 모르지만 GPU는 학습을 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고 반면에 여러분들 답을 요구하게 되면 해답을 제시하는 추론하는 능력은 LPU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지난해 2023년 10월에 개발 완료와 함께 공개한 AI 슈퍼컴인 오리온 서버는 초거대 AI에 특화된 반도체 LPU가 탑재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LLM 모델용 그런 특별한 반도체가 LPU입니다. LPU는 ChatGPT처럼 연산 비용이 많이 드는 LLM에 최적화된 AI 반도체이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학습에 최적화된 것이라면 오리온은 추론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LLM에 오리온을 활용할 경우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2.4배나 뛰어나다. 우리는 LLM 추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LLM 서비스 기업에 맞춤화된 인프라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이네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PU가 원래 LLM에 특화된 종류의 그런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LLM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발열량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제품이 나온 거네요.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추론 연산에 있어서는 가속기와 메모리 사이 데이터 접근과 대역폭이 중요한 만큼 GPU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GPU 자체가 LLM을 위해 최적화된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GPU가 학습을 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런 답을 얻는 추론 과정에서는 LPU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이프 엑셀이 개발한 AI 반도체 LPU는 AI 반도체 LPU 그리고 그게 탑재된 서버인 오리온은 LLM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추론 분야에서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그런 대단한 그런 시도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니까 LPU는 인공지능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속도를 높이는 데 특화된 반도체이고 기존의 CPU나 GPU와 달리 LLM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LLM 추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도 적은 편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LPU AI 반도체를 개발한 기관이고 국내 여러분들 스타트업 AI 기업들은 세미파이브하고 하이프엑셀이 여러분들 그런 관련 기업이고 아마 카이스트 출신들이 주로 활동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미국에는 그로크라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LPU를 상업화를 최초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있는 LPU는 LPU와 GPU는 모두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지만 서로 다른 특징과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고 LPU는 특히 자연어 처리 작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이해, 번역, 요약 등의 성능을 뛰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연구자들이 AI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를 가장 앞서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LPU는 GPU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LPU를 여러 대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자연어 처리 작업에는
LPU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 장치는 GPU가 더욱더 경쟁적이 있고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상품이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